명상이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동국대학교가 마련하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올해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일환으로 강원도 오대산 명상마을에서 한국 전통 선수행인 간화선을 제과자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선학과가 있으니까 선학과가 이런 명상을 이제 그런 공부하는 곳이고 하니까 좀 명상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론적인 토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간화선은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선재식의 지도하에 화두를 참고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간화선의 전통 기반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나 경륜논서의 이 가르침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현대인으로 다가갈까 했을 때 우리의 전통도 살리고 그걸 시작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간화선의 수행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교육이나 문화나 경제나 전면에서 뭐 다 이 서구전계 다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명상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거죠. 현대인들한테. 30여 년간 간화선 실참 지도를 하며 간화선의 대중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께서 참가자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활구 화두 드는 거야. 화두 안 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인연 속에 들어가요. 이제 내가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은 답만 찾으면 돼. 문제를 외운다든지 문제를 외우면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답만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이요. 바로 답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꽉 막혀가지고 의심을 하게끔 내가 있는 거야. 대승불교의 꽃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간화선 체험을 통해 전통 선수행의 의미를 느끼며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를 알게 해주고 세상을 알게 해주는 간화선의 힘. 4박 5일간의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시간 가는 것도 잊은 채 온몸으로 의심하며 화두 참고를 통해 간화선을 체험합니다. 수행을 하며 느꼈던 다양한 어려움을 스님께 질문하며 참가자들은 한 걸음씩 꾸준히 정진해 갑니다. 계속 밖으로 다니면서 내 마음의 뭔가를 위로받을 곳, 격려받을 곳, 지지받을 곳을 찾아다녔던 거지 내가 그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누가 아무도 못 해준다네. 내가 해야 된다네. 라는 거에 어제 좀 마음이 확 박혔죠. 제 원해서 왔고,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자리 이런 게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했었던 그 경험이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뭐 많이 있었으면 하고 저한테도 수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뭐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화선 수행이라는 것을 접해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접한 기분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좀 참석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시면 굉장히 행복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에서 마련한 4박 5일간의 일정. 화두와 함께 온몸을 부딪혔던 그 시간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